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과 관련돼서 리셋 국가정보원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진선미원실, 그 다음에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그 민주사회를 위한 이 그 네트워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 네트워크 센터 참여, 그다음에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 진보연대, 그다음에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 개혁 과제는 이미 지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독재 정권과 역사를 같이 했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지난 2012년 대통령 대선 때 그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리고 최근에 이미 일부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찰 등과 같이 여전히 국정원의 개혁은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많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원 개혁과제는 아마 촛불민심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의 변화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 중에 하나가 국정원을 어떻게 바꿀 건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 먼저 국민의례가 있는데요. 국민의례를 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국기에 대한 맹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음악 같은 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실 테니까.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전 행사로서 간단하게 몇 분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발제 토론자는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하겠고요. 먼저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 인사말 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데 꽤 오랜 기간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국정원 감시네트워크,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또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주최해 주신 또 우리 국회 시민정치포럼, 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팀들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냉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한 그 사건의 그 기억이 제 가신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5년이 훌쩍 흘러서 다시 2017년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국정원이 불안합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또다시 국정원에 의해서 농락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자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국정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서, 촛불로 모아진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2012년 그 대선 끝나고 5.18 행사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진선미 의원이 저한테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국정원 댓글 관련된 거를 막 조사했는데 이거를 공개하는 게 해도 되는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정원이라는 것의 상징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포의 대상도 되고, 심지어 현역국 기원조차도 그것을 폭로하는데 상당한 주저할 정도로 그 진선미 의원도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악연도 있죠. 그 고소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진선미원이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진상이 조금이나마 밝혀지는데 상당히 많이 애쓰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상대하기 힘든 사람하고 요즘 상대하시느라고 욕 뭐 경상도 말로 욕 본다고 그러시는데 그 외에도 저 탄핵 관련돼서 국회 소추위 위원으로 또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그 지금 이 현재 촛불 민심 관련돼서 정말 일선에서 우리 당에서 제일 노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지난 원세훈을 포함해서 소위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지난 대선의 정치 공작 댓글 사건에 대해서 참 언급을 하셨는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국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유식 변호사님, 또 김당 기자님, 이석범 변호사님, 김용민 변호사님 이렇게 또 정말 국정원에 다 일가견이 계신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국정원의 현 주소 아마 이 자리에도 국정원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없으면 국정원이 아닙니다. 현 주소가 뭐냐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행과 사찰이 없었으니까 미행과 도청이 없었으니까 사찰이 아니다. 해괴망측한 얘기입니다. 도청과 미행이 없으면 그러면 사찰이 아니다. 국정원은 정보 보고의 형태로 사찰을 해왔습니다. 소위 김영한 비망록에 그것이 나타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와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엄밀하게 대공 대테러 혐의 용의에 관해서만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법원의 그 많은 판사님들, 검찰의 그 많은 검사님들, 헌법재판소의 8분의 재판관님들에 대한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얘기냐라는 반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발령이 난 그 국장은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작년 전이죠. 한 3년 동안 법원을 출입한 아이오였습니다. 법원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법조타운 서초동 법조타운에 가면 웬만한 법원 출신 변호사들도 압니다. 그 사람이 제가 실명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올 1월에 탄핵소추가 의결된 직후인 올 1월에 헌법재판소로 발령을 했습니다. 누가 발령을 했을까요? 아마 이병호 원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사찰하기 위해서 정보 활동,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종의 교란을 하려는 그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병호 원장은 다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첫째, 도청과 미행이 아니면 사찰이 아니다는 그 논리. 두 번째, 그러면 헌재의 대공 혐의점, 대테러 혐의점이 무엇이라는 건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저는 사찰이라고 단정하고 규정합니다. 오늘 리셋 국가정보원 우리 주관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익표 의원님 사회에 로 멋진 성과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박광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제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우리 김당 기자님은 뭐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계시면서 기획 그 탐사 이 기사에는 뭐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크릿 파일 국정원 관련된 책을 기술하시면서 오랫동안 국가 권력기구에 대한
국민감시, 국정원의 그 어떤 그 범죄 행위나 잘못된 정치 개입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추적해 오셨던 분입니다. 오늘 아마 좋은 발제가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김다한 기자님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편에 오늘 또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신 오랫동안 그 이 우리 사회의 인권과 그 이 약소수 약자들을 위한 그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우리 장유식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이 제가 이 발제문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이재승 교수님이십니다. 뭐 우리 이재승 교수님은 표현의 자유 쪽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민변에서 활동해 오셨던 우리 인권 변호사시고요. 그다음에 이석범 변호사님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은 국정원에서 법제관으로서 계셔가지고 아마 국정원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PD수첩을 사실 우리나라 국내 제1의 탐사 프로로 만드신 분 중에 1등 공신 중에 한 분이셨고 지금은 애석하게 거기서 쫓겨나셔가지고 뉴스타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MBC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되면 제일 먼저 다시 영입할 그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승호 감독님 지금은 앵커로 계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 김영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최근에 그 국정원에 의한 공작 사건이 대표적인 유호성 사건이 있었는데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뭐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간첩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것처럼 했고요. 실제로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심양까지 가서 그때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함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노동운동하셨던 김종훈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하고 같이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분은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냥 이분 닉네임 중에 하나가 세월호 변호사, 인권 변호사.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 되셔가지고 거지갑 의원이라고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그 우리 국회 은평을 지역구로 하시는 박주민 의원님이십니다. 네. 지금 박주민 의원님은 우리 박범계 의원과 같이 법사위에서 최일선에서 우리 당의 주요 인권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아주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뭐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가장 미덕은 원활한 토론과 함께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내는 게 최고의 덕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토론자께서 발제문이 있기 때문에 핵심 요약 정리를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5분 정도 해주시고 우리 토론해주신 분은 7분 정도씩 토론을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그 좀 마이크도 돌려서 질의를 좀 받고 그때는 저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그 질의를 해주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 실무자분들 계실 테니까 미리 그 가능한 좀 이렇게 이 서면으로 써서 미리 저한테 좀 주시면 시간 관계상 좀 전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손을 들으셔가지고 이 현재 그 진행을 맡고 계신 몇몇 분에게 질의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가급적 시간을 좀 줄이면서 원활하게 토론과 질의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다한 기자님의 그 발제를 15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리셋 국정원인데요. 그동안 국정원 개혁에 관한 토론회는 국회에서 숱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진전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어떤 발제문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이미 국정원 개혁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갖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스크립팔 국정원에 썼던 내용 그리고 지금 이제 조만간 또 나올 2권에 담을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는 국정원 개혁의 선결 일단 조건이 정권 교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특정 정당이나 이걸 지지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을 취재를 해오면서 현장에서 실제 절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97년도에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국정원 안에서 그 당시는 안기부였죠. 그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행태들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겪으면서 실감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국정원은 네모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도 아마 국정원의 요원이 직접이건 혹은 간접이건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국정원이다. 그리고 공포 얘기도 해주셨죠. 실제 공포 제가 직접 그 북풍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지금도 현직에 계세요. 그분이 김오수 검사라고. 그 당시 권영애 부장을 구속시킨 검사인데 저를 조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을 취재하면서 혹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걸 못 느꼈냐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국정원 직원들을 6명을 그때 구속시키면서 매일 저녁마다 악몽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 그랬더니 국정원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취재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나중에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철용 의원인가요? 그때 그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수사건으로 지역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를 실제 체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십몇 분을 비행기가 공중에 돌게 했죠. 지연시키는 이 정도로 국정원은 막강한 어떤 그 위세를 가진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발제에서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밑에 있는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국정원은 하나의 작은 정부다는 것.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촉수가 이 사회 전 분야에다 뻗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다음에 익명의 유혹. 이건 뭐 CIA의 그 비공식 모토이기도 한데요. 이건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걸 차용을 해서 우리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이제 부운을 처음에 만들었죠. 역대 국정원장을 보면은 지금 33대까지 와 있습니다. 색깔로 이제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위가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안기부, 현재 국정원 이렇습니다. 근데 김영욱 4대 부장, 그 다음에 21대 권영애 부장, 30대 원세훈 부장. 이 세 사람이 각각의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시절에 가장 최장수한 그 책임자들입니다. 6년 3개월, 3년 2개월, 4년 1개월 이렇게 했죠. 6년 3개월은 꽤 긴 기간이죠. CIA 같은 경우에 CIA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덜레스가 9년을 했고 그 다음에 테니시 7년을 했고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장수한 사람인데 거의 그에 막무는 장수를 한 거죠. 그만큼 악행도 많았던 거죠. 그동안
33명의 국정원장의 출신지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이렇습니다. 이북과 영남, 그러니까 그 거의 이제 군 장성들 과거에 비율하고 약간 좀 비슷합니다. 33명의 원장이 거쳐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퇴임 후에는 어떤가라는 걸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영욱 부장은 6년 3개월 재임하고 망명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회고록을 냈다가 프랑스에서 비명 행사했습니다. 반면에 CIA에서 두 번째로 장수했던 조지 테닉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은 이제 특이한 게 클린턴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부시 정부에서도 계속 유임이 됐죠. 그 다음에 9.11 테러를 그 극복한 뭐 이런 공로로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서 훈장도 받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퇴임 3년 뒤에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 회고록이 이제 폭풍의 한 가운데서라는 이제 9.11 테러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에 진입을 했고 그 책으로도 돈방석이 오르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사진들을 보면은 부시부터 오바마까지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CIA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추모우벽, 그러니까 CIA 공작원들이 해외에서 순직한 사람들을 이제 별로 새겨놨는데 그 앞에서 항상 연설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땠냐라는 걸 이제 좀 컨택 포인트로 해서 이걸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그 보여드리고자 하는 기조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보수 정부 또는 수구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그 정부와 과거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 국정원이 어떻게 좀 다른가라는 것을 좀 비교하는 관점에서 좀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97년 대선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6급 직원부터 부장까지 6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그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복귀를 해보면은 97년 2월에 황장엽 망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익재 월북, 그 다음에 월북 이후에 김대중 후보에게 보낸 편지 공세라든가 그 다음에 평양방송에서 오익재 씨가 한 그 연설을 비디오로 떠서 이걸 공영방송에 그 당시 국정원에서 이걸 보내가지고 왜 이걸 틀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부부간첩이 체포가 돼서 그 당시에 그 이른바 이제 386 그 세력 386을 포섭하려 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발표하고 이러므로서 공안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특기할 게 이른바 이제 흑색 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권영애 부장이 직접 그 손충무라는 그 인사이드 월드의 발행인에게 공작금 2억 원을 교부를 해서 김대중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수천부를 찍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또 배포를 했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른바 이제 한민통 사건 때 원래는 그 태극기가 있던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김일성 사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걸 또 그 인사이드 월드나 이런 데 보도하는 이런 식의 그 흑색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뒤에 또 다시 비슷한 일이 생겨났죠.
이른바 이제 댓글 여론 공작인데요. 오늘 그 오늘 토론회를 저기 주최하신 진선미 의원이 당시에 이 문건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지금 현재 원세훈 씨에 대한 지금 사법 처리는 아직 지금 종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기부 시절의 권정혜 부장과 국정원 시절의 원세훈 원장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걸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역대 국정원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두 사람 다 개인 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 비리는 이제 국정원 그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좀 치욕적인 뭐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개인 비리도 있었다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 안보와 국가 안보를 동일시했다는 것. 그래서 대선 직전에 권영희 부장 같은 경우는 국내 정보 수집 파트에 있는 직원 2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근거리는 10만 원, 먼 거리는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귀향 활동비를 줘서 이른바 구전 홍보를 하게 했죠. 막판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 비슷한 게 이제 그 온라인에서 자행된 게 이른바 댓글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또한 이제 정보기관을 이른바 사유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X파일 이런 책자를 수천부를 찍어서 뿌렸고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는 어버이 연합의 그 베델 교회를 통해서 5억 원을 그때 또 교부를 하고 반정부 어떤 시위나 이런 데에 그 반대하는 어떤 이런 그 집회를 용역 집회를 말하자면은 가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어떤 그 정경련이라든가 이런 재계와 그 다음에 구구 인터넷 매체 그 다음에 어버이 연합 이런 데를 그 지휘 통솔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꼭지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미르 K재단 이런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런 문건들이 공개됐을 때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잡아댄다든가 또 증거 인멸을 한다든가 이런 수법까지도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를 짚어보면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4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3번 있었고요. 그런데 그 2000년 6월 그러니까 2000년 4월 총선이 있고 나서 첫 이제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정보위에서 그 당시에 정영근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 때 그 사설 탐정팀까지 운영을 했으나 정치 개입 동향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사일에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보다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많습니다. 13년인가를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안기부 시절에 근무를 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안기부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13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역대 정부 때마다 항상 정치 개입이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고백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중간 결론을 내보면은 재임 기간이 길수록 감옥 갔다 이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은 국정원에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북 공작을 하느냐를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 역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도 이런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남 공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정보 일단 수집과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방첩, 공작 이렇게 크게 범주화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 방첩 특히 이제 대공수사 쪽에 주로 데이터를 많이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안기부 시절에 중정부터 쭉 해왔던 그 이른바 역대 주요 간첩다 사건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송 씨 일가 간첩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배상액이 지금 132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다른 사건도 다 비슷하게 지금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죠. 역대 여기 서승 서준식 사건은 이제 보안사 사건이고요. 다른 나머지는 다 국정원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국가배상금 이걸 제가 그때 2012년 그때 대선 직전에 오마이뉴스 편집국장하면서 우리 법조 팀에 주문을 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12년 당시에 그 전해철 의원 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 국가배상 건수가 179건이었고 배상 금액으로는 2,500억이었습니다. 그때 규모가. 근데 이건 이제 국정원 사건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정원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발생한 이런 그 사건들이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작년 국감 때 국정원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뽑아보니까 이건 순 국정원 사건입니다. 국정원의 책임이 있는 그 국가배상 사건이 현재 57건인데 그로 인해서 약 2,121억 원이 배상이 됐습니다. 이건 최근 10년간 국정원 소관 사건 배상금 현황인데요. 인혁당 사건만 해도 지금 990억. 거의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만 가지고 통계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급심에서도 계속 지금 그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1,000억이 아마 넘을 겁니다. 역시 민청학인 사건도 거의 지금 600억 수준에 와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고정간첩이 과연 국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과거의 현영택 원장 시절에 이른바 간첩통신 국정원에서 파악한 간첩 통신이 한 60회선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회선에 4 내지 5명 정도가 물려 있다는 게 과거의 그 국정원의 간첩 수사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춰 보면은 최대한 많이 뽑아야 300명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역대 그 국정원장 또는 최대 아마 인원 아마 이건계 씨가 얘기했던 게 아마 12만 명이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황장엽 망명 때는 5만 명이라고 그랬죠. 고정간첩이.
그 다음에 또 4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성혜랑 씨의 그가 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서울에만 4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근래에는 김진태 의원이 2만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뽑아봐도 500명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국정원의 그동안의 수사 경험에 의하면 한 300명 정도는 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원에서는 간첩을 지금 안 잡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잡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98년 이후에 간첩 검거 실적을 보면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근데 한 번도 언론에 주목하지 않았고요. 뭐 일단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98년 이후에 2005년까지 상황을 보면은 자수 간첩이 검거 간첩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쭉 정부를 거쳐오는 동안에 자수 간첩이 검거 간첩보다 더 많았던 적은 없었어요. 이 기간 말고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이제 간첩 안보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은 간첩이 33명입니다. 이 중에 탈북자 간첩이 한 12, 13명 됩니다. 이제 안보사범은 제외하고 그렇다는 거고 안보사범까지를 다 해서도 261명인데 자수간첩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개혁정부에서는 자수간첩들이 상당수가 발생을 하는데 보수 수구 정권에서는 자수간첩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탈북자에 대한 처리 방식도 확연히 다르죠. 노무현 정부 때 468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히 입국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2004년 총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바로 총선 얼마 앞두고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기억하시죠. 2016년 총선 때 얼마나 요란하게 그 탈북 13명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탈북자 신문센터가 간첩 제조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납북어부라든가 또는 월북자 가족, 그 다음에 제1동포 유학생이라든가 여기가 그 간첩의 황금 모장이라고 그랬다면은 지금 이제 탈북자들이 간첩의 황금 모장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탈북자가 3만 명입니다. 2008년에 정부 합신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1만 4천 명이 지금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른바 탈북자 간첩이라고 규정된 사람이 한 12, 13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0.09%입니다. 그러니까 약 만 명당 9명 정도가 탈북자 중에서 간첩일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탈북자 간첩은 그 과거에 이른바 즉파 간첩이나 우회 간첩하고는 그 위협의 정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합신센터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탈탈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고 실제 하나원에서 배출된 이후에 또 거소를 옮길 때마다 신고하게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설령 간첩 인물을 띄고 난파된 탈북자다 하더라도 극히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국정원의 지금 현 주소를 짚어봤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일 중시하는 가치가 애국심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애국심과 헌신을 어떻게 측정해서 뽑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CIA나 MI6,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채용 방식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는데 LGBT
얘도 지금 문을 개방하고 있죠. 일단 국정원은 일단 너무나 그 과도한 그 비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그 공개하는 실국 단위의 그런 그 조직 체계마저도 지금 국정원에서는 2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제가 안기부 시절에 98년에 그때 시사저널에 공개했던 조직표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 계속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편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그 정부 공개의 수준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노무현 정부와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이제 그 원세훈 원장이 들어서면서 거의 정보 공개 암흑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 대외비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다 대외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정원에 파견된 그 검사라든가 검사의 어떤 그 신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마저도 다 지금 대입으로 돼서 지금 정보위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의 문서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외부에 유출되는 문서의 경우에 복사금지라든가 혹은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바탕화면에 표시를 해서 이게 유출을 방지하는 건데요. 이게 다 그 원세훈 정부, 아니, 원세훈 원장 시절부터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 언론에서는 CIA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위의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감찰이나 감찰 결과 이런 것들도 다 현재 지금 비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알아야지 이른바 정권 교체 또는 선거에서 표를 도둑맞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국정원의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민들이 너무 적정에 너무 모른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비를 공개를 했다 해서 과연 국가 안보가 위태롭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정권 안보에 위태로운 거죠. 지난번에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 편찬위원회에서 400몇십 명을 지금 예비 후보로 말하자면 그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길 보면은 역대 대통령 11분 중에서 6명이 반헌법 행위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예비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역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33명 중에서 15명이 거기에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문 여러 가지 그런 반헌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박정희는 거의 탑에 올라 있죠. 지금 중복 횟수가 10회나 됩니다. 그다음에가 김기춘, 김영욱, 신직수 다 역대 국정원장들이죠. 김기춘 씨는 국정원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공수학장까지 했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정권교체가 국정원의 최고의 개혁이다라는 거고요. 정부개혁 기준으로 저는 다섯 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과연 정보기관으로서 정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 정보 수집 분석을 아니면 실패했느냐라는 게 일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 그 다음에 안보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정부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이 다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쟁점들인데요. 역시 다섯 가지로 뽑았습니다. 해외 정부 쪽 신설은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원래 공약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해외 정부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보안 정보 활동과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이 지금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지금 테러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국회 통제 강화와 감사원 감사 이 부분은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권 폐지 이것도 논의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모르죠. 이제 또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다섯 가지의 논거를 가지고 아마 치열하게 또 아마 내부에서 아마 살아남기 위한 아마 이런 투쟁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정보 수집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은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 다음에 현행 그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사항들, 그 다음에 예산 통지와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정보 자주화, 뭐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예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건 이 모델은 과거에 17대 때, 임종인, 최재천 의원이 아마 그때 중점적으로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었는데요. 저는 그 방식이 지금도 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어떤 독립기구로서의 어떤 국가정보위원회 혹은 뭐 국가정보감독위원회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국정원의 어떤 그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예시를 해봤고요. 현재 그 총리 관할로 있는 그 대테러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 밖에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독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생활 인권보호위원회, 이런 것들을 소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한 가칭 정보개혁법을 추진하는 게 어떻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건 이제 실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2004년에 상원에서 그 정보개혁법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 공동체에 대한 개혁 작업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른바 DNI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정보 공동체를 그 통할하는 어떤 그 기구가 그때 생겼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엄격하게 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 프로의 시간을 맞게 못 드려서 장윤식 변호사님 예, 예. 죄송하지만 잘 시간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장윤식 변호사님 발제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자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 내용이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자괴감도 드는 것은 이 그 개혁안이 한 10년 전에도 똑같이 제안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제안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4년에 예산 부분하고 정치 관여 부분에서 약간 손을 본 부분이 있죠. 근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바뀌지 않았고, 저도 사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해야지 국정원이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없이는 국정원 개혁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국정원이 댓글 개입한 부분, 수사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아직 감춰두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뭐 정경련을 통한 뭐 또는 뭐 어떤 수구적인 어떤 집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정권 교체가 되면은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노력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원이가 뭘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잘 많이 가려져 있어서 뭔가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발제문상으로는 요약된 것은 43쪽에 있고요.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지금 갖고 있고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을 수사권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완전히 떼내가지고, 그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던 방안이죠. 그러니까 뭐 수사권 없는 해외정보처, 말하자면 딱 그게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수사권도 없고 국내 보안정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말 순수한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보안 정보에 대한 뭐 조정권이라든가, 또는 예산에 대한 통제라든가, 뭐 또는 조직에 대한 통제라든가, 뭐 국정원장을 탄핵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수사권하고 보안 정보 수집권에 대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 하는 개혁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국정원의 선의, 또 국정원을 사용하는 집권 세력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 자체를 체제 자체를 구조적으로 새롭게 완전히 디자인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국정원 개혁은 요원하다, 그리고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는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10년 민주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뭔가, 그 전에 뭐 그 민주정부가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닌 정권에서 국정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민주정부에서는 왜 못했는가, 이 문제를 또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교체가 됐다고 전제를 했을 때, 물론 그 정권교체는 지금과는 다른 정권으로의 교체겠죠. 그렇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왜 안 됐는가. 저항이 있었겠죠. 국정원이나 또 수구 세력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안보 도구마, 안보를 위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도 가져야 되고 뭔가 활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마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굴복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국정원을 디자인을 새롭게 해 가지고 만드는 거는 집권 세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권 문제도 여기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28쪽 이하에 나옵니다만, 수사권 갖고 있는 선진 정보기관이 없죠. 당연히 떼내면 됩니다.
그리고 떼내면은 그걸 어디다 줘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줄 수 있겠죠. 경찰에 줄 경우에는 대공수사국이라고 하는 걸 경찰 내에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수사권 얘기가 나오면은 또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공직자 비리조사처라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 권력을 좀 둘로 나눠가지고 검찰 권력을 수사권을 좀 그 분리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 있죠. 근데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대단한 이슈인데, 또 지금 이 경찰이 너무 비대하고 한 15만 내지 18만 몇만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의경하고 뭐 이런 전경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면 최소한 15만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이 굉장히 단일하고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권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가게 되고 또 수사권까지 분리해서 검찰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은 정말 이 괴물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뗐을 때 우선은 지금 수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그 수사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수처로 인해 가지고 수사권이 어느 정도는 분리되는, 그러니까 권한이 제한되는 검찰로서도 좀 만족스러운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수사권을 왜 가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발제문에도 나와 있고 정말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김당 기장님도 이 뭐 미국의 CIA라든가 영국의 MI6라든가 뭐 독일의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의 모델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책에서 쓰신 걸 봤는데,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수사기관들, 정보기관들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죠. 일단 국가정보원이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분리해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32쪽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검찰의 공안부 존폐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공판중심주의 문제, 통신비밀법 개정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립 문제, 또 검사장 직선제, 또 경찰 내에서도 이 사법경찰하고 뭐 이 행정경찰을 좀 분리해가지고 자치경찰을 뭐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각의 논의의 속도와 진척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근접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시켜내는 문제하고 공수처 설립 문제거든요. 일단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를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완전히 그 분리시켜가지고 하려면은 해외정보처 외에, 해외정보원 외에 국내에 국내 정보를 전담하는 정보 전문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정보기관들한테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정원을 최소한의 개입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시 이것도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사권하고 정보수집권 이 문제는 둘 다 최소한 하나라도 돼야지 국정원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국정원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권한은 이 부분은 지금 NS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앞선 발제에서 국가정보위원회 신설 문제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러방지법도 그렇고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혁되지는 않고 계속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수사권하고 국내보안정보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기획조정 권한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분명히 다른 기관에서, 특히 집행기관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에서 가질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현재의 헌법기관인 NSC가 갖기 위해서는 38쪽 주 18, 37쪽 주 37에서 38로 넘어가는 주 18이네요. 거기에 지금은 일단 현행 헌법상 자문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놨습니다. 지금 NSC는 참여정부 때 이 기획조정 권한을 좀 행사하려고 했었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국가정보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민간에 의한 통제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어느 정도 진전은 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수사권하고 정보수집권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없이 이 부분만 건드려서는 그냥 여전히 국정원의 선의에 기대게 되고 또 미봉책에 의한 부분적인 개혁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에서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생각됩니다. 43쪽 그 결론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기관에서 순수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하고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권한 폐지 또 의회 통제, 민간 참여에 의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이라든가 사이버 테러방지법이라든가 통신비밀법도 같이 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 을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그 핵심은 수사권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이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유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회의 진행되는 과정에 신경민 의원님하고 김병기 의원님이 잠시 왔다가 참석했다 다시 자리를 뜨셨습니다. 네, 뭐 결론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그 자료집 43페이지에 요약해서 소결로 내용을 그 장 변호사님 발제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별도로 그 발제문에 대한 발제 내용에 대한 그 요약을 하지 않고요,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재승 변호사님부터 그러면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을 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는 그 가로가 안 쳐져 있어서 토론문에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범죄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권력기관들을 많이 했던 행동들을 활동들을 이제 주목을 해왔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김단 기자님이 누가 국정원의 총수가 되고 직원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 개혁이 먹힐 건가 안 먹힌 건가 그냥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랑은 기본적으로 적을 상정해놓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그걸 독일적으로 표현하면 헌법적 애국주의 그런 수준에서 국가의 진정한 이익이 되는 정보를 수집할 역량을 그 역량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요. 그걸 훨씬 넘어가서 국가 안팎으로 자기들이 상장하고 있는 그 적을 적의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원의 인물사 안에 이 조직들 이것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정원의 권한을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한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유주의적인 어떤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상념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보 수집권하고 수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보 중에서도 이제 국내 또는 해외 파트 이런 걸 나눈다고 이제 나눠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9.11 테러 이후에 보면은 통합적인 경향이 더 우세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해놓고 사실은 개혁하는 척하고 권한을 막대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을 누가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개혁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저는 60년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중앙정보부를 만든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바꾸려고 해야만이 바꿀 수 있는가, 이제 그걸 한번 가늠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정보를 의회에 의한 통제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정보위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 사항이다 아니다라는 그 판단을 국정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는 이상은 그게 아무런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국가 기밀이라고 국가 기밀이라는 판단 수준이 아주 공적인 법적 통제 안에 놓여 있을 때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정보기구 활동이 법치주의하고 양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정보기구 안에서도 정보위원회 안에서도 어떤 진보적인 정당의 의원들이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율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기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국내에서 적을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세력은 진보정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기구 그 활동 안에 뭐 기조실장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긴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활동가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식적인 자격으로 뭐 그것이 직원이 아닌 형태로 공식적 자격으로 정보감독관 형태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그런 좀 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농담식으로 했는데 정보기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대안적인 정보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순전히 합법적으로만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정보 경연대회를 1년에 한 차례씩 불법적으로 하는 기구하고 평가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도 한번 평가하는 이런 거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기구를 국정원을 합리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쪼개서 역할을 오히려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게 하는 그런 게 어떤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계속 필요가 없으면은 자기 존재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만들고 또 끈앞으로 이제 간첩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재활용하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를 좀 파악해서 통제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 그 토론문에 그 뒷부분에 이제 제가 신체를 보여라라는 이제 그런 제목의 글을 붙여놨는데요. 그건 이제 작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북경에 뭡니까 중국에 있는 식당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입고 가는 장면을 보고 이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적의 문제, 적을 갖다가 어떻게 또 가공하는가 이런 문제를 국정원이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한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 요소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탈북자 알바 시위 동원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국정원은 시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엔티 시민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갖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기관 아주 합당한 평생 교육관이 전체적으로 장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토론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보 자유라는 관점이 결국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하네스버그 원칙이나 또 남아공 같은 남아공에서 있었던 2013년에 추세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가 안보와 알 권리를 나름대로 이제 조정을 해놓은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진정한 국가 안보에 의미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정보의 비밀성은 이제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의 인도법을 위반한 그런 정보, 이른바 이제 우리가 국가범죄라고 하는 그런 조작 사건들이죠. 그런 범죄에 대한 알 권리,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취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뭐 하나원 같은 또는 뭐 합동신문센터 같은 그런 구금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개 권리,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정보 부서도 자기가 국가 안보를 일치시킬 수 없거든요. 그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통제가 있는 건데
그걸 면제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무엇이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인지를 명료하게 법적으로 확립해 놓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부패와 불법 정보 활동, 이거에 관련된 폭로자들, 뭐 우리 스노든이라는 사람 알듯이 이제 그런 내부 폭로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원칙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정보 국정원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뒷조사하는 건 실력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그 어떤 중요 정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냥 뭐 신문에 보도된 것보다 한 서너 시간 더 빨리 얘기하는 거 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고, 또 사실은 지나치게 탈북자에 의존해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선택하고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마키아벨리 그 보면은 국가를 떠난 사람들의 정보를 신뢰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탈북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해당 그 국가 연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래서 국정원이 거듭나는데 어떤 조직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심정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인 알 권리 이런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토론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승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 우리 국정원에서 실제로 그 일을 좀 하셨던 경험이 있는 우리 이석범 변호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 자료집 57쪽을 보시고, 그리고 특히 자료집 이후에 61쪽부터 그 제가 신문 기사하고 나름대로의 첨부 자료를 설명 드릴 때마다 넘겨 다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7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국정원 6년 반은 이제 법제관으로 근무하고, 또 참여정부의 이제 공무원으로 입직을 해서 MB 정부로 그 바뀔 때까지 1년 반을 더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와의 국정원과 MB 정부와의 국정원이 어떻게 이제 변질되는가 아직 그 극명하게 대비되거든요. 그런 안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국가 정보 기관을 우리가 만드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또 혹시 아까 이 그 세미나 하기 전에 국정원의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계신다 하면은 저희 어떤 이런 정말로 국정원의 악기는 그 충정에서 저희가 고언을 드린다는 부분을 잘 보고 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6년 반 또 그 이후에 퇴임 이후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내의 경험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재 국정원 그러면 딱 인상해 보면은 아까 김단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권력기관이 아주 대표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창설된 지 60년이 지난 현재 국가정보원은 권력을 놓지 않고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정보원은 통합형 정보기관이고, 여러분들 정보원이 정보기관이라고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정보수사기관입니다. 저희가 통비법을 보면은 정보기관이 되지 않고 정보수사기관이 장은 국가정보원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통상 선진국 같은 대부분 이제 분리되어 있고, 특히 통합형 정보기관은 전체주의 국가, 예를 들면 나치 시대의 게시타포라든지 독일 정보기관, 그 다음에 지금 붕괴됐지만 소 연방의 KGB, 그 다음에 동독의 시타지, 그 다음 현재 온전하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부, 북한 같은 경우에 국가안전보위성,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 통합형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인권 침해, 또 전체주의 국가 인권 침해 폐해를 성찰한 선진국형은 원칙적으로 정보와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고, 통합도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정보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합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발제자분 잘 들었습니다. 정권교체와 국정 최고의 개혁이라는 김단 기자의 발제를 저는 참여정부의 뒤에 나오겠지만은 한계를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교체만이 국정개혁의 능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 변호사님의 국가 시스템 문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정권교체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정권교체가 된다라면은 제3기 민주정부가 됩니다. 제1기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고요. 제2기 민주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고 제3의 민주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제가 뒤쪽에 나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얼마만큼 일탈될 모습을 보여줬는가라는 부분을 극명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새롭게 디자인이 돼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제가 경험한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개혁이 실패하는 첫 번째가 개혁 주체의 개혁 의지가 실종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2년도에 댓글 사건이 나니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한 그 후에 남대중 국정원장의 국정원 셀프기약 보셨죠? 셀프기약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나고 민간의 사찰 해킹 의혹 사건 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이제 현재 국정원 내에서 지정하는 게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운영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그럼 많은 분들은 사람이나 운용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제도 자체는 뭐 분단된 그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뭐 근거가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정치와 정보의 결타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현상 정부 때 나름대로 개혁의 기치를 내걸어 가지고 1993년 12월 달에 여야 합의로 안기법을 개정했어요. 근데 한보 사태가 났죠. 김현철 차남인 국정농단이 되니까 그 당시 정권의 핵심 부하 정보기관 서로 딜을 합니다. 그래서 딜의 결과가 96년 12월 26일 날 이른바 노동법과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되는 안기법 날치기 사건이 나죠. 수사권이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났냐 권영희 안기부장 북풍 세풍 총풍 두 번째 정치와 정보의 결탁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니까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태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이 침해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벌였죠. 그랬더니 실명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준표 당대표인가요? 그때 원내대표인지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 도대체 국가정보는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원장이 경질됐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악명 높은 원세훈 원장이죠. 태세장 한계는 뭐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요. 이게 각주 29에 보시면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전부인데 이게 안기부 개정되면서 뭐가 됐냐면 방첩, 대테러, 국제법 요 세 가지만 된 이후에 이게 사실은 중앙정보법 63년도에 제정된 중앙정보법이 직무법인이가 60년이 지나가 그대로 지금 온전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참여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대금지하고 그 다음에 보고할 때 배석하고 몇 가지 국내 정보 분야 축사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안기부 중앙정보부로 회귀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개혁안 인수위 때는 지금 문제되는 해외와 국내 분리 수사권 이관 이런 부분들이 당시 인수위 때 논의가 됐습니다. 박범계 당시 의원 그때 이제 비서관을 계시고 몇 분들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고영무 원장이 내정되니까 국정원 자체 내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인수위원회가 거의 정반대에 당시 내정자인 고영구 원장 내정 보고를 하니까 아 그렇듯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절충식으로 이제 출범하고 이제 고영구 원장이 임명되고 서동만 이제 기조실장이 되면서 조직 운영 개선 TF라는 TF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있던 2003년 6단계, 2004년 2단계, 그 다음 특이한 단어 여러분 국정원 과거사 발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시 중정이나 안기부서 인권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정원 자체 내에 조사기관을 만들어 조사 그 결과를 발표를 그랬었는데 이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아 이 정도면은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 김승규 원장 이후에는 국정원 개혁에서 완전히 중단된 결과를 자처했다라는 부분에서 70쪽을 보시면 그 당시 비빔 사건 있었어요 통신 감청 사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그 젊은 소장에서 그 국정정보위원회 산하에서 국정기획소위원회에서 이제 수사권 폐지 논란이 되니까 당시 참여정부의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 수용 불가 이것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참여정부 개혁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시 정권을 뺏긴 그 한나라당 입장이 뭐냐? 고영구 원장과 서동문 개혁적인 인사가 국정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좋다. 62쪽부터 보십시오.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걸 설명하세요. 정영근 등 옆에 정영근이었죠. 옆에 홍준표 지금 뭐 한국당으로 지금 대선 출마에 지금 뜸들이고 있는 홍준표 지금 지사 의원 당시 해외정부처 수사권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폐지 추진단장은 정치 안에 국정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분리하려고 수사권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새누리당 후예인 자유한국당 등이 전신인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개혁 방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67조를 보세요. 김무성, 김기춘 국정을 해체하려는 개혁안을 냈었습니다. 69쪽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당대표일 때 2003년, 2006년 5월 달에 최고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개혁하겠다 얘기했고 지금 제주도 지사로 있는 원희룡 지사, 원희룡 최고위원 보십시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정보기능과 국내 지원 분리하고 국내 정치정보 취약 금지시키고 국회 감시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중간쯤에 새나라당 이재우 의원 거기 그죠 국내 정치 기웃거리고 선거판 기웃거리고 국정원들 전부 감옥 가고 그래 되겠느냐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진 국내 정치 파트 이건 해체해야 된다라고 지금의 여당인 그런 분들도 국정 개혁 안에서 해외 국내 분리하고 수사권 폐지 수사권 분리 이관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정말로 아주 분노를 느끼고 정말 국가정보기관이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79쪽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반대세의 비밀이라고 이게 이른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그 많이 이제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종북좌파라는 그것이 이념이 극우의 이념이 어디서 생산이 됐느냐?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정보대학원의 모 교수가 이 책을 집필했어요. 이것이 수천 권, 수만 권 아마 국방부의 정훈 교재로 쓰였던 이른바 반대세의 비밀. 반대세가 무슨 뜻이냐면은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반정부 비판 세력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종북 좌파고 척결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정보기관에서 이런 극우 이념을 생산하고 유포했는지 이 부분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헌법적 가치를 정면에서 부인하고 인권침해 선거 개입에 온상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원세훈 때 댓글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 일탈 모습을 제가 딱 지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법 사찰 좋습니다. 국내 정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면 저희가 분단의 현실 뭐 대공 수사권 달라 그러죠. 못 넣겠다는 거죠. 대공 정보 수사권 못 넣겠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국내 정보에 개입하느라고 김정일 현재 언제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광명성 3호 이게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북의 3차 핵실험 대북 정보 주요한 대북 정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2012년 10월 원세훈 원장 지시로 대선 개입했죠. 왜냐
국내 정보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는 70%가 국내 정보고 해외 대북이 20%고 기타 대테러 국제범죄 이런 부분 10%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보십시오. 박원순 시장 남대진 원장이 비밀 해제하면서 NLL 대하로 불법적 정치에 개입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했죠. 더군다나 최근에 문제되는 블랙리스트 정부 인사에 대한 적군이랍니다. 애니미라는 거예요. 애니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그 국정원이 그 보관했을까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돼야 된다. 산업화 시대 이런 국정원 이제 혁신돼야 되고 냉전 종식됐고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신안보한테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G2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그런 분들 동북아 일본 뭐 영토전쟁 교과전쟁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특히 저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뭐냐면은 북한은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대화협력 이중적 지위 국가보안법이 존재 이유가 적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적대적인 관계도 있지만 이중적 지위를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라면은 이제는 그 현실에 맞게 이제 저희가 대북 정보 역량도 강화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입니다. 민족 통제에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3기 민주정부 국정개혁 성공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형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보기관이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인권과 국가 안보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요새 이제 정보 인권이 중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정보 인권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를 위한 국가 정보 역량도 강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말씀드린 것은 78쪽을 보십시오. 이른바 지금의 국가정보원을 만든 김종필 초대 국가 중앙정보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2015년 4월 3일 소이부답이라는 그걸 할 때 국정원 수사권 검찰에 넘겨준다고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제도개혁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신 것 같고 특히 정권이 바뀌면 야당일 때 입장을 또 손바닥 뒤집어 자꾸 뒤집어서 국정원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반복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이렇게 국가의 해로운 존재로 남아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그 발제는 그 최순호 PD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앵커보다 PD가 저 이름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토론문에 그 제 토론문은 여기 지금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바쁠 줄 알고 아마 저한테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약간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1야당의 경우에도 사실 제가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경험해 온 바에 따르면 사실은 정말 국회가 그리고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간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유우성 사건의 전개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뉴스타파에서도 보도했고 다른 여러 뭐 매체에서 관심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고 국회에서 포착을 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1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고 난 뒤에도 아무런 게 없었고 나중에 증거 조작이 백일화에 드러나서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공문서를 보내면서 당신네 국가기관에 제출된 이 문서는 위조된 거다.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야 국회 정보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나마 했던 게 심양에 갔다 오신 거예요. 심양에 갔다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심양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정원이 핀치에 몰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보위원회 안에서 그 남재준 국정 아니 그 남재준 후임에 예,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인가요? 이병기 국정원장이 앞으로는 간첩적이 저 수사에 있어서 합동신문센터에서 신문 기간을 그 당시 6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줄이겠다 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국회 정보위원으로부터.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6개월이죠. 그래서 겨우 바꾼 곳이라고는 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을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라고 이름 바꾸는 이런 그리고 저기 조사실에 조사실에 창문 뭐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걸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비상임으로 변호사 한 분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는 지난번에 그 북한 그 해외 종업원 탈북 사건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느끼도록 해주는 그 국회나 야당 차원의 어떤 종합적인 개혁 플랜이나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 대표, 야당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 대표도 그러시고 국정원 개혁하겠다, 수사권 분리하겠다, 해외 정보처 이런 공약으로서 내놓은 것들은 있지만 과연 정말 진지한 정말 치밀한 로드맵으로 이것이 완성되어 있는가 하는 데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지극히. 저는 지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자 하면 아주 그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촘촘한 조사와 그러한 조사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취재하고 심지어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영화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는 문제를 정말 지금 구두선이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현실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이제 고리에 나와 있는 탄핵 반대 태극기 말하자면 그 집회하시는 어떤 그 세력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쌍수를 들고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를 하실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공포를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겨내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의심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체험한 그리고 느끼는 바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지한 분들이 실제로 그리고 그걸 고쳐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들어가신다든지 정당 차원에서 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개혁을 추진해야 될 거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이 야당이 국회 개혁을 국정원 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배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시간이 7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저는 스톱워치까지 지금 해가면서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지금 공식적으로는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 그 다음에 2심에서까지 지금 무죄 판결이 난 홍강철 씨에 대한 간첩 조작 이 두 건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실제로는 이 말고도 굉장히 여러 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고 제가 영화에서 표현했던 그 한준식 씨라는 분에 대한 그 국정원에서 합신센터에서 자살했던 분을 비롯해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인 민들레에 찾아와서 내가 간첩 조작을 당했다. 내가 간첩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다 마쳤지만 나는 진짜 억울하다. 나의 무고함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찾아와서 호소하시는 탈북자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계시고 저희들이 취재를 할 예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국정원 그 종합동 신문센터는 간첩 조작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제대로 좀 추적을 해서 해체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적어도 탈북자 간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라는 그 신분에서 오는 그런 취약성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간첩수사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의 사람 놓이기도록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간첩죄보다 간첩이라는 진술을 거부하는 죄가 더 크다든지 잠깐만 그 형을 살고 나오면 우리가 김현희처럼 만들어주겠다든지 이러한 그 기망과 회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해낼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출신의 간첩에 대해서는 저는 원점에서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밝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안에 내부에서 숨기고 있는 밝히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수사 자료, 영상, 증언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분 초과네요. 아, 예, 괜찮습니다. 우리 최선호 그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 문제는 정말 매우 그 다음에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 하시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첩 조작의 패턴이 있고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제1동포 간첩단 사건이 조작이 그 주 패턴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탈북자나 제중동포 쪽으로 이게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성 씨 사건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픈 거는 3월 달에 아이가 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적이 지금 아버지가 현재 무국적자 신세로 있어서 추방 위기에 있는데 국정원이 이 자기 반성은커녕 이 개인의 인권과 존엄마저 지금 짓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민 변호사님 좀 한번 말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발제하셨던 분들의 그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방향의 개혁 방안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꼽아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이양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비난 아닌 비난 또 자조적인 명칭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이 일으켰던 문제들 다 아시겠지만 뭐 대선 개입, 댓글 공작 사건이 있었고 간첩 조작 사건, 이건 제가 변호인으로 했었고요. RCS 통화 민간인 사찰 부분도 유우성과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제 노트북까지 그 당시에 해킹이 된 것 같아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무단 공개했던 부분도 제가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 혼란을 가져왔던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자꾸 혼란만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 중에서 결국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라는 거 보면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통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수사를 통해서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우성 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사건 유우성 사건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조작 사건이나 피해 사건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이름이 만들어질 게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국정원 이게 가해자가 결국 국정원인데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하면 유구성 사건이 특정이 안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변호인들도 이제 특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또는 유구성 간첩 조작 사건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좀 어폐가 있다. 지금 이 사건들을 아시는 분들은 떠올리겠지만 이게 10년 20년 뒤에 듣다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을 조작했나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네이밍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내용 자체는 뭐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 감금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그 허위 자백을 통해서 유우성을 간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우성이 1심에서 전부 무죄, 간첩 사건 전부 무죄를 받았고 국정원이 매우 당황했죠. 그렇게 전부 무죄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중국에 가서 증거를 조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조작해 온 것이 결국에 또 재판 과정에서 적발이 됐고 발각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그 뭐 중국 정부에서 저 증거들 다 조작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왔더니 국정원과 검찰에서 하는 그 저기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국가 정부다. 왜 중국 정부 말은 믿고 국가 정부인 우리 말은 안 믿냐?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이래서 저 자신감을 가지고 조작을 이렇게 과감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간 그런 조작 사건이 결국에 밝혀졌고 그 조작 과정에서 국정원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썼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성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그 중앙합동신문센터 이게 탈북자들이 오면 처음에 조사를 받는 곳인데 여기서 위법한 감금과 수사가 간첩 조작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광철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가족 전체를 또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고문을 한다. 이거 옛날 얘기 같지만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우성 사건에서도 여동생에 대한 고문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이 사건이 조작이 됐다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은 고문을 안 한다가 아니라 고문을 진화해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하에 위법한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비밀, 비밀성입니다. 밀행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수사라는 것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다 공개가 되고 수사 방식이라는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원칙이 크게 충돌을 합니다. 국정원이 수사기관이기도 하면서 정보수집기관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특정인을 상대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그 성격이 국정원 직원 마음대로 바뀝니다. 나는 정보수집이야라고 해서 만나서 정보수집하다가 아, 나 갑자기 수사를 하고 싶다라면 그게 수사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 수사로 전환이 되면 수사 과정에 대한 조서가 남아야 되는데 실제는 수사를 해놓고 아, 난 정보수집이었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수사 과정이 다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우성 사건에서도 여동생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수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결국에는 그런 수사권과 정보수집 권한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조사자는 당연히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차원에서 나를 만났지만 내가 언제 피해자가 되고 언제 고문당할지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라는 공포심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간첩 수사 성공해서 기소되면 국정원 직원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아마 이거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국정원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이런 데 이제 포상금 지급 규정들이 있는데 국정원 직원도 뭐 자기 일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간첩을 조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덧붙여서 간첩을 조작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지껏
제대로 특정 개인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책임을 적거나 했던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뒤에 밝혀지고 20년 뒤에 밝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제대로 안 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간첩을 만들어내면 포상금까지 받는데 걸려도 문제가 없다. 이런 아니란 생각들이 팽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양하는데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그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관련된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간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 수사의 효율성과 아니면 전문성, 정보의 독점성 이런 것들을 무기로 수사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북한 이탈 주민이 들어왔을 때 꼭 국정원이 제일 처음에 조사해야 할 논리적 타당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최근에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방식들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대공혐의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한두 가지 문제점인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의 문제는 항상 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양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정보 보안 업무 조정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이게 엄청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일, 쉽게 생각하면 그 수사라는 것은 검사가 사법경찰을 수사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공수사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형사소송법상으로 띄고 있는데 이 정보보안 업무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보고를 받거나 그 신병 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수사권만 폐지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정 업무까지도 국정원에서 완전히 폐지를 하고 이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것만 살아있다라고 하면 대공수사권은 다른 수사기관이 가져가더라도 국정원장이 계속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 근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김정은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1월 11일 날 국정원 해체 수준의 어떤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계각층에 호소문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제 서신을 보내서 함께 이 부분 나섰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뭐 천만 이상이 지금 모인 촛불의 어떤 민심 중에 가장 주요한 과제가 국정원 개혁의 어떤 과제가 놓여 있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고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서 지금 어쨌든 이 개혁을 좀 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함께 한 적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정원이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랬다라면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실 사랑받아야 될 건데 걱정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은 뭐 본인들이 스스로 키워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생각하면 이 걱정거리에 왜 그렇게 또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예산을 줘가면서 걱정을 키우는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최성호 앵커님 와 계신데 저도 이제 자백을 울산 갔다가 울산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봤는데 그 경찰관들이 몇 명과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마치고 나오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새끼들 봐라 이러니까 우리까지 요것도 본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고 제대로 좀 반성하고 어떻게 좀 가야 될지 그 길을 좀 찾는 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나오면서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뭐 여러 가지 국정원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홍구
교수님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살짝 이제 놀란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또 진술 규명을 위한 어떤 백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때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이 바로 중국 선장에서 유성 씨의 출입기록 위조한 그 영사관이었다는 거지요. 이걸 보면서 참 그 국정원 과거사위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나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이제 국정원을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백서를 만들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일을 작업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국정원 계획이 얼마나 참 미봉책이고 임시 방편에 불과한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서 사실 약간 좀 충격적인 어떤 것이 아닌가. 아직도 뭐 전혀 변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몇 가지 어쨌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부분과 뭐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좀 겹치긴 할 건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정원은 기본적으로는 뭐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사찰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정보 수집 기능 중심으로 저는 재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 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 수집 활동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 사찰, 간첩 조작 등에 개입한 인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뭐 조금 전에 유성 씨 이제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처벌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국회 이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내용을 타 상임위처럼 공개하고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 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겨지고요. 또 예산 심의권을 실질화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국정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기능에 따라서는 당연히 어쨌든 간에 달라져야 된다고 보지만은 현재로서 보면은 국정원 지금만 하더라도 보니까 정규직이 한 뭐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한 5천 명, 비정규직이 한 7천 명 이렇게 되면 12,000 명 뭐 거대한 조직이에요. 울산 광역시가 해가지고 120만 정도를 해가지고 광역시 전체 공무원 운영하는데 한 5천 명 공무원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정보원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뭐 거대한 또 하나의 어떤 국가 조직이 이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예산도 사실은 본 예산은 보니까 한 5천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로 그냥 이렇게 기획예산체에 돼 있는 게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예비비라는 걸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 예비비 이런 것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 또 뭐 사실 특수활동비가 3-4천억 그것도 뭐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것이죠. 묻지 마라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통제돼야 되고 예산이 대폭 어쨌든 간에 줄여서 기본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독립된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감사, 준법활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공익신고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정치 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도청금지 등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반드시 어떤 보호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 또한 지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투명성을 좀 제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자료집 94쪽 95쪽을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7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사실 7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하는 게 미덕이죠.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국정원은 전 세계 유례가 없고 그다음에 그 유사 사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 문제점 그리고 그 사례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세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아까 장윤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전부터 거의 동일한 거의 유사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수사 기능을 떼내고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떼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해법을 제시하면 이제 국정원을 해체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을 분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을 분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데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은 수사 기능을 경찰에 아마 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내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충분히 민주화되어 있고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조직인가에 대한 답이 확실히 저희들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개혁은 단순히 국정원 개혁으로 그치거나 또는 그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연동돼서 다른 어떤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개혁과 수반돼서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방향을 이야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아까 개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장윤식 변호사님이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국정원 개혁의 모멘텀이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는 건 맞는데 결국 개혁의 완성은 입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국정원 자체의 개혁이나 그와 연동된 수사기관의 개혁 같은 경우 과연 입법으로 20대 국회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그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면 이게 참 전망이 밝진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을 권력기구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오히려 더 낸다면은 분명히 국회 내에서도 다른 지형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짧게 얘기하셨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분의 그 질문지가 있고요. 나머지 질문지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딱 세 분만 각 1분 이내에서만 받고 관련돼서 그 정확하게 누구에게 질문한지를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장을 너무 이렇게 길게 해주지 않으시고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면 네. 한 분, 그 다음에 두 분,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거예요? 예, 그럼 세 분 정하겠습니다. 예. 저 이석범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국정원 개혁 얘기하실 때 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걸 보면 국정원 개혁 내용이 또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빠진 내용이나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유신 악법 철폐 군부 독재 철폐까지 포함시켜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가 그 출발한 지 41년째입니다. 만 41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는 그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서 아예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형폐지 운동협의회 기독교와 5개 종단 거기서 신부름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사형당해가지고 그 가족들과 또 억울함을 하소할 길이 없이 넘어와 버린 그리고 주변에서 도우셔서 이분들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최하 2억 3억 많게는 30억 40억 받은 가족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 홍익표 의원님 이 저기 법사위원회에서 제발 좀 이거 좀 그
억울하게 사형 당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에 안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실제 사인을 해주시고는 실제 법은 통과시켜주지 아니한 채 지금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예, 예. 예.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앞에 국정원 개혁의 방향에 관해서 지금 아무래도 수사권도 수사권이며 국내 정보 수집, 특히 일반 수집 정보 수집 사찰 기능이 많이 문제가 됐고 이 폐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내 정보 자체가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국내 각 세력들 정치 언론 행정 이런 식으로 감시 위주의 지금 결과적으로 사찰을 했는데 결과적 방향이 어떤 부분에서 그 방향 대안적 모색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정보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해외나 북한 관련 정보 자원을 어떻게 국내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도 그렇게 협력해서 어떤 해외에 있는 국내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을 하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여정부 시절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경제단을 그 경제 정보를 통합시켜가지고 A시라고 해외 파트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던 계속 그다 한 사람들이 국내 그 대기업들 사찰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외 정보 강화라는 그런 게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만약 국내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개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마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국정원 기능 중 그 북한 관련 기능 중 그러니까 북한 정보 수집이나 분석 이 고유 기능이니까 이런데 대북 협상 기능, 남북 협상 기능을 어떻게 존치시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기본적으로 보면 정책하고 정보의 분리라는 개념에서 이런 정부기관의 고유 업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정치 현재 남북 관계 현실에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그 주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원전 차량 때인 대북 전략 부서를 그런 식으로 폐지시켰다 결국 다시 부활시킨 게 결국 남북 관계에서 어떤 이게 필요하다 불가피성을 인정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이 문제 이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국정원에서 어떤 위상 차지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김당 기자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자, 그 제가 서면 질의 들어온 거 이거는 어느 분이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저 이석범 변호사께서 해주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만복 원장 시절 얘기라 김만복 원장 시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국민구출작전에 참가했었던 선글라스 착용 요원 등이 귀국 항공기상에서 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당시 여론은 국가정보기관과 최고 책임자의 노출이 또 이 요원의 노출이 아마추어지고 미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 리셋으로 이런 오류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팩트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아마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이석범 변호사께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석범 변호사님 그 짧게 한 2분 이내 답변해 주시고 김당 기자님 한 2분 이내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발제자시니까 우리 장 변호사님 혹시 말씀하시면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만복 원장님 계실 때 아프간 인질 구출 사태 있어가지고 선글라스맨이 그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내외적으로 비판이 많았고 정보기관 수장이장이 또 공개 났다는 부분에서는 뭐 처신이나 또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됐고 사실은 팩트란 부분에서는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떻든 내부 내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이제 아프간에 계시면서 그 안에 국내 부서장들에게 여론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여론을 수렴한 다수 의견이 그 정도면은 나름대로 국민에게 대한 그 정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부분은 그 원장님이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국민들이 양해를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팩트에 있어서 했다라는 말만 제가 들었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문 대표님의 국정원 개혁 공약 중에 누락된 부분은 대부분은 뭐 오늘 우리 그
장윤식 변호사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사회 단체에서 나름대로 더 적극적인 개혁안이 더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수사권 이관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 요건 잠깐 좀 말씀드린 박준민 의원님께서 아까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말해 이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국정원은 정보 수사기관에 통합돼 있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정보기관에게,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그냥 가져가고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원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고수사권을 기능분리란 차원에서 이관하게 되면은 지금 국가경찰 차원에 있던 보안국하고 정보기관,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합쳐가지고 이를테면 안보수사국이라고, 그런 별도의 그 범죄 수사과 다른 그런 거를, 물론 경찰에 두는 거죠. 검찰과 경찰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해체되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전문성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공수사의 그런 허점은,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당 기자님. 예. 예. 국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명칭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숫자로 고유 명칭을 표시를 하다가 참여정부 들어서 뭐 A실, B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 경제단에서 그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용호 게이트라든가 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게이트들 때문에 따로 이걸 이제 국내 파트에서 해외 파트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국익정보실 A실을 만들었는데, 저는 실제로는 이제 다른 선진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기관 운영 형태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이제 지역과 기능 두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를 하게 돼 있는데, 약간 변형적이고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현재 지금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보안정보실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또 바뀌어서 다시 국내 파트로 이렇게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 비춰보면은 저는 그 아까 A실의 그 운영 형태, 저는 이런 건 바람직한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대북 전략은 원래가 대북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어쨌든 국정원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역할로서의 국정원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대표는 이제 그 외견상 대표는 통일부에서 맡고 있지만은 실제 그 남북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그 정책적 지원이랄까요? 뭐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남북 간에 전혀 대화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오늘 그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이석범 변호사님께서 해준 그 반대세에 대한 그 얘기, 원세훈이 국정원을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한 어떤 이념적 토대를 이런 제공했던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수사권 이관 내지는 이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아까 그 박주민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정원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검찰 개혁이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이 파트가 전부 다 하나의 연동해서 패키지로 저는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실제 가능한 측면도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 예. 예,
사실 방금 다 말씀하셔가지고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발제 중에서 저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권이 좀 핵심적인 첫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제 발제문에 이제 32쪽에 그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 공수처를 통해가지고 검찰을 일단 개혁하는 게 이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떼내는 문제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 이석봉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안보수사국이든 대공수사국이든 어떤 이 부분이 이관된 어떤 조직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일단은 처음 구성은 경찰하고 국정원의 과거의 대공수사 인력들이 이쪽으로 당연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검찰의 지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통합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조직이 될 텐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기능들도 어떤 안보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걱정이 안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정원에서 떼어나온 이 조직이 민주적 통제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적인 일단은 공수처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주셔가지고 사형제 폐지 문제는 사실 계속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유인태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사형제 폐지 결의안과 법안을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형제 존치에 대한 우리 정치권 내에서의 의견이 존재하고 법안 통과에서 저항이 있어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어쨌든 국제적 관례나 인권 생명권에 대한 존중 이런 차원에서 가능한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새로운 정부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우리가 했지만 사형제 폐지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 이 선진 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꼭 이 막 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미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그 피해 보상 문제 그건 뭐 우리 과거서 진상규명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는 지난번 저도 필리버스터 때 말씀드렸지만 수지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는 당시 그 사건을 조작했던 장세동 씨는 뭐 미안하단 말 한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국가권력기관 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공안기관 또는 국가권력기관의 개혁과 관련돼서 이 공소시효 없애는 문제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하고 한 여섯 분의 토론 계셨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게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내 정보 파트와 해외 정보 파트를 어떻게 분리할 건가 하는 문제가 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어떻게 좀 더 높일 건가 하는 방안 거기에는 예산, 활동, 조직 문제를 다 포괄해서 어떻게 국회를 포함한 제3의 기관에 의해서의 통제와 감독권한을 높일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이 국정원 개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수사 이 공안수 특히 공안수사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좀 혼재해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분리 문제 또 검찰의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 문제도 같이 포괄해서 이러한 그 국가 권력 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과 권한에 대한 조정이 포괄적으로 함께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승호 감독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매우 가슴 아프게 오는데 역시 이런 거에 중요한 것은 바꾸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지인데 야당 시절에 뭘 하다가 실제로 정권을 잡히면 입안의 사탕이라고 그러죠. 정치학에서 입안의 사탕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는 입안의 사탕을 물면은 강제로 빼내기 전까지 내뱉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정보기관에 대해서 입안의 사탕처럼 권력자가 정보기관을 탐하게 되면 내놓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을 내건 그 새로운 정권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야당이 되면 반대 안 할 거예요. 자기들에 대한 사찰을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적극적으로 그 저 정영근 씨하고 야당 그 국정 개혁안을 그 수사권 폐지하고 그 해외 수사처 만들자는 얘기를 했던 거는 자신들에 대한 뒷조사할까봐 뒷조사를 해본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 무서움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이 문제는 새로운 권력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이 법치주의 문제에서 원래 그 이 서구 근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일반 시민에 대한 법의 준수가 아니라 국가 권력기구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에 의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근대 법치주의 법치주의 국가를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국가들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우리는 권력기관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법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법치주의로 오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법의 지휘하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정보원의 핵심 모토가 애국심인데요. 낙하산의 총리의 보수주의자지만 그분의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애국심이 민주주의가 결여되면 반드시 전체주의나 군국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그 애국심은 도리어 국가에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우 좋은 토론들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원 개혁은 오늘로 끝내지 않고 다음에 후속 과제로 해서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토론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여러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종료하고 이렇게 녹화된 자료를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막 그 동영상이 떠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예. 네, 이것으로 토론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